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바로 프로젝트 슬레이어입니다. 가보도록 하죠. 일단은 번개호 얻으러 가봅시다. 일단 초반 맵으로 돌아갑시다. 초반. 아 그리고 이거 지도 중에서 버터플라이 맨션을 이제 맵 포인트 하나로 찍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 빨리빨리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번개 호흡은 일단 요 도적대들 요 5개 앞에 오셔서 여기가 있죠? 여기를 올라줍니다. 점프하고 바로 컨트롤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이거 점프한 다음에 이거 하고 점프한 다음에 올라가고 점프한 다음에 올라가고 점프한 다음에 올라가고 하고 있긴 한데 캐치 소개하는 거니까 일단 이 아저씨한테 말을 걸어요. 이제 12렙 하고 5000엔 받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버터플라이 맨션으로 가야 돼요. 가봅시다. 근데 그냥 이거 버터플라이 맨션 맵 포인트 하나 쓰고 어차피 호흡을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호흡을 배우는 중이 번개호흡 배우는 중에서도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추천드립니다. 버터플라이 맨션 빨리 몇 포인트 찍으면 이거 갈 수 있더라고요. 이제 요렇게 있죠. 일단은 여기서 먼저 오셔서 여기 앉으시면은 요거를 할 수가 있어요. 터치해 주시면 됩니다. 쉬워요. 이거 완료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다시 돌아갈 때 꿀팁은 초반에는 그냥 이거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가주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왔고 다시 올라가면 되죠. 다시 올라가서 할아버지한테 말 걸면은 두 번째 퀘스트가 들어옵니다. 두 번째 퀘스트는 무엇일까요? 이제 할아버지한테 다시 돌아가서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버터플라이 맨션 돌아가가지고 다시 대부분은 버터플라이 맨션에서 해가지고 뭐냐? 그 다음은 요건가? 요건가? 요거네요. 요거를 그 낚시하면서 얻은 그 팀으로 갔다가 이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얘가 더 하기 쉬워. 칸이 넓어서 명상하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저거 뒤에 있는 호리병 불러 또 와야 돼가지고 한번 맨포인트 하는 거 추천드려요. 이거 어차피 많이 와야 돼? 자, 해주시고 그 다음 바로 푸셔 가서 SCNUJUJDSGYDLLPXTJHLCDJBDRF 그리고 이거 할 때 한글로 하면 이상한 게 나올 수도 있어가지고 다 설정해서 언어를 영어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는 걸로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하기 싫어요. 아 하기 쉬워요. 그 다음에 저거까지 해주면은 이제 갈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뭐야 왜 여기로 왔어. 나 때릴라 했던 거 아니지? 먼저 때릴라고 한 거면은 죽인다. 나 건너뛰고 온다? 아니지? 그치. 자 여기로 가줍니다. 자 이제
두 개까지 했죠.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좀 귀찮긴 한데, 원래라면 생각보다 막 원래 가야 돼요. 먼저 찍으셔서 이거 따라가 주시면 돼요. 아, 뭐야, 바로 올라갈 수 있네. 그 다음에 퀘스트는 뭘까요? 이렇게 데미지 줬으니까 보상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말 걸어주셔서, 그 다음엔 이쪽 뒤로 가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초반에는 그냥 못 가니까 천천히 여기로 오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저쪽에 두 개 저 원 같은 게 그려져 있죠. 그러면 갑니다. 키 해주시면 됩니다. 큐 써도 되고 대시 가능. 맞으면 이거 게이지 떨어지니까 조심조심하면서 퀘스트를 완료해주시면 됩니다. 뭐야, 왜 썬더 마스터리가 올라? 아, 잡았나 보다. 뭐? 오케이 하면, 어 뭐야 뭐야, 나 끝냈단 말이야. 오케이 해주시고 이제 할아버지한테 돌아갑시다. 어우, 그나마 해가 맑아지고 있네. 해가 없을 때는 동굴 밖에서도 오니가 생성이 되고, 해가 뜰 때는 동굴에서만 뜨고. 이제 마지막 퀘스트 제니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떴죠? 일단 이렇게 하고, 야 이런 폭탄 같은 걸 해요. 그 다음에 경력에 썸 쓰면 막아주고. 어우 막아주고. 아, 왜 나까지 때려? 저리 가. 오케이. 아, 아프게 하지 마. 이렇게 넘겨주고 피하고 병력 일섬 안 쓰죠. 그때는 방어. 아, 왜 나까지 때려주시고 방어 쓰고. 저 기술 안 쓰고 있는 이유가 이거 하기 전까지는 기술 없으니까 안 쓰고 있는 거긴 해. 봐라. 근데 기술 안 썼는데도 이 정도면은 대박 아니? 와, 뭐야 이거. 아니, 왜 나까지, 아 진짜. 어. 아, 뺏겼어. 아, 나. 이렇게 주시면 번개호흡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단은 이 번개호흡 레벨을 올리는 방법은 이제 기술을 쓰면서 몬스터하고 싸우면 됩니다. 몬스터 쓰러뜨리면 레벨 당연히 오르죠. 마지막까지는 못 이제 마지막 스킬은 이 제니치를 잡으면 또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주는 스킬 번개호흡 병력일섬. 번개호흡 제1회형 병력일섬 말할 수 있지만 저는 키노큐 키노큐큐. 아니, 말하고 있는데, 이씨. 아니, 이거 잘못 말했어. 자. 아, 간다. 카미나. 아, 진짜 못했어. 나는 이거, 일본어 잘 모른단 말이야.
카미나리오 쿠큐, 이치노카타, 헤리케키, 일센. 아, 됐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병력 있어. 이거 두 번째 스킬? 이게 폭탄? 같은 거 날리고. C. 엄청나게 때리다가. 따사. 그리고 V는. 그 X, X의 하이, 상의 호환.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음. 그 다음에 B. 라이스 스프릿. 이거는 좀 해야 됨. B를 한 상태에서 아 진짜 다 먹네. 아니 뭐야, 오버린 거야? 딜을 한 상태에서 요 원 안에 몬스터가 들어오면은 갑자기 탁 와가지고 죽입니다. L버튼으로 갔다가 이렇게 호흡을 할 수 있는데 1레벨 때는 자동적으로 떨어져가지고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자 아야 잘못했다. 얘한테서 썬더클랩 앤 플래시 나오거든요? 빵. 빵. 빠바방. 땡. 우! 나도 한다. 오. 못 참지. 나도 번개호. 오야야야야, 나 칼 깨진다. 이럴 때 칼을 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칼이 다 부서지면은 망하거든요? 이제 칼끼리 만나면은 이제 내구도가 확 떨어져요. 이제 저 타이머 밑에 있는 거 보이시죠? 저 빨간색 바 겁나 적었잖아요. 저거 잘못하면 칼이 부쳐져서 새로 다시 사야 되니까 일단은 그 검을 샀던 곳으로 옵니다. 자 검을 들고 대장장이한테 말 걸면은 75원에 다 고칠 수 있어요. 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번개호 보여드렸고 다음 편에는 그 호흡 이제 자동적으로 떨어지니까 호흡의 레벨이 또 있거든요. 그 레벨을 올리는 방법 또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